친구들, 설교 잘 들었어요. 오늘 우리 들은 설교 말씀, 우리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준비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거 뭐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여기 얌얌 담아서 먹는 거 뭐예요? 종이 플레이트예요. 맞아요, 종이 플레이트. 여기 흰 색깔 있는 종이 플레이트 하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컨스트럭션 페이퍼 종이, 색종이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색종이 오일, 우리 가위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가위 쓸 때는 맞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가 도와주실 거예요. 또 가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컬러링 할 때 쓰는 우리 크레용 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 재료 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 컬러링 할 건데, 친구들 여기 크레용에서 무슨 색깔이 필요하냐면요, 한번 볼게요. 크레용을 한번 다 빼볼게요. 친구들 한번 크레용 다 빼봐요. 우와, 색깔 너무너무 많다. 우리 파란 색깔이 필요해요. 파란 색깔, 우리 친구들 파란 색깔 한번 찾아볼래요? 찾았어요. 파란 색깔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파란 색깔이 이제 뭘 할 거냐면, 친구들 여기를 이제 반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눠봐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눠봐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여기를 다 칠할 거예요. 맞아요, 친구들. 왜 파란색을 우리가 칠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나쁜 친구들도 안 사랑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맴매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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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지금 이제 이렇게 컬러링 하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천천히 엄마 아빠 도와주시니까 천천히 이렇게 한번 색깔도 이렇게 다 칠해봐봐요. 천천히 해봐요, 우리 친구들. 슥싹슥싹 바다를 만들어 볼까요?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다 가득 찼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색칠을 해봐요. 전도사님은 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친구들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뭘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방주 배, 큰 배를 만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잠시 올려놓고 뭘 만들 거냐면, 우리가 그릴 거예요. 배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가위로 쓱싹쓱싹 자를 건데, 우리 친구들 같은 크레온으로 한번 배를 그려볼게요. 전도사님이 한번 배를 그려볼게요. 한번 친구들 한번 봐봐요. 이렇게 먼저 친구들 이렇게 배를 이렇게 동 이렇게 한번 그려볼래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올려볼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배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자를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번 자라볼게요. 쓱싹쓱싹 자라볼게요. 쓱싹쓱싹쓱싹쓱싹 자르고, 오케이, 쓱싹. 친구들 가위 할 때는 맞아요, 아이들용 가위가 없으면은 엄마 아빠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엄마 아빠가 잘라주실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아하, 노아, 노아, 왜 저기 배를 만들어? 여기 바다도 없는데, 저기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하하, 노아 바본가 봐 하면서 사람들이 맞아요. 노아를 막 놀렸어요. 근데 맞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큰 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배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배를 우리가 여기다 붙여볼 거예요. 맞아요. 여기다 붙여볼 건데, 어? 전도사님이 재료 하나 까먹었다. 우리 친구들, 풀 있죠? 풀 있으면 풀 준비해봐요. 전도사님, 풀 잠깐만 가져올게요. 친구들, 전도사님 풀 가져왔어요. 이제 풀 열어가지고, 이제 풀 여기다 뒤에다 붙일 거예요. 친구들 한번 붙여봐요. 친구들도 이렇게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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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봐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붙일 거예요. 친구들 한번 붙여볼게요. 바다 위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배가 붙었어요. 큰 방주,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방주를 우리 한번 붙여봤어요. 그리고 친구들 맞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배에 탄 동물들만 다 살았는데,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배가 이제 땅에 내려온 다음에 뭐를 보시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무지개를 기억해서 더 이상 나의 백성들, 나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물로 맴매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었어요? 빨주, 노초, 파란보, 뭐죠? 친구들?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여기 위에다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간 색깔로 먼저 색칠해 볼게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는 좀 따라 해봐요. 빨간색 칠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간색을 맨 처음에 칠하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 빨간색이 처음에 있어요. 빨간 색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빨간색 다음에 뭐죠? 빨주 주황색. 주황색 한번 집에서 찾아볼까요? 찾았어요. 주황색 색칠해 볼게요. 주황색 칠하고 빨주 노란색, 노란색 칠해 볼게요. 선생님 노란색 빨주 노란색 됐어요. 그 다음에 빨주 노초 초록색을 찾아볼래요 친구들? 요 초록색 찾았어요? 저는 초록색으로 이제 할게요. 초록색 빨주노초, 그리고 파란색. 근데 파란색 좀 연한 색깔로 하면 돼요. 아까 물 칠했던 거 요 색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 빨주노초 파람. 파람은 좀 진한 색깔이에요 우리 친구들. 진한 색깔인데 진한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파란색보다 조금 진한 색깔이에요. 빨주노초 파람. 그리고 보라색, 우리 친구들 보라색 찾았어요? 보라색 찾았어요.
보라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맞아요 보시고 무지개를 볼 때 더 이상 물로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한번 봐봐요. 빨주 노초 파란보 이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시고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더 이상 맴매 물론 맴매 안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우리가 이제 뭘 섞으냐면 이게 뭐예요 친구들? 맞아요.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아의 방주를 쓸 거예요. 친구들 한번 써봐봐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해서 엄마 아빠가 써주시고 노아의 방주. 맞아요. 노아의 배예요. 노아의 방주. 그리고 여기 밑에다 뭘 쓸 거냐면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세요 하고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너무나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맞아 약속을 지키세요 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 한번 같이 써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한번 써볼게요. 지키세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다 만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노아의 방주 말씀 드는 거 우리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거 한 주도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수고했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날 멋진 모습으로 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바이.